생활에도 사실 날숨을 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폐류만 숨을 쉬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만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또 조금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숨이 굉장히 가파요. 그 얘기가 팔은 8번을 내쉬는 거야. 카운트를 하면서 이거를 478이라고 하는 호흡법이라고 그래요. 478 호흡법을 한 달 정도만 하면 이게 안되지. 이게 저게 짧은 사람들은 되는데 짧은 사람 긴 사람이면 다 지금으로부터 재미 산악현맹 조지아 지부장 이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정인으로서 이제 조지아 산악회 회장으로서 정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확실한 겁니다. 네. 장난이 아닙니다. 전임 한상기 조지아 지부장께서 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나는 이제 물러난 사람이고 앞으로 정병수 지부장님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참,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사연학기 4년차 정인수 교수를 소개합니다. 박수. 그럼 저 됐어. 본인 해야지 왜? 2년차 한마디. 아, 그건 다 시간이 다 있어. 시간 반. 2년차 우리 강현식 선생님. 일주가 1년. 1년차 김광호 선생님. 일단 세 사람 소개해드리고 이제 고참부터 자기 소개와 장기 자랑이 있겠습니다.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20년 전에 한번 여기에 제가 이제 포닥을 하려고 이제 조지아 댁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와서 이렇게 또 뵈니까 참 반갑고요. 20년 전에도 제가 한번 산행은 한번 아니 와이장 했던 분이 한 사람 왔었는데 이만호 씨. 네? 네? 지금 정경 발표 중인데. 아, 그건 아니고 그건 경북대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경님이랑 그 만호 형님하고는 대전에서 한 그 60년대부터 산행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서 좀 조지아 되게 이상하게 그 조지아 좀 네, 내가 추가 설명을 해줄게. 자기가 자기 소개하는 게 좀 쑥스러우니까 이 사람은 저기 우리 대전 자일클럽의 후배야. 후배인데 유일하게 대전 자일클럽에서 공부해서 박사 딴 놈이 이 친구 하나뿐. 원래 머리가 좋아. 지금 현재 대전의 한밭대학 교수로 있어요. 그래서 아틀란타의 조자택에 세 번째 왔어. 연구하러 왔는데 뭘 연구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분들 또 환영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뵈러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날이 좀 더 나아지면 가족들 아니고 애들도 같이 데리고 올 생각입니다. 군대 생활은 미국에서 했어요? 아닙니다. 한국에서. 예.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1년 차. 그 확실히. 저는 2년 전에 여기 조지아주에 왔고요. 근무는 지금 그 현대차 연구소에 있고 여기 지금 기아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지금 2년을 더 살아야 되고 오늘
사실은 곰 나온다 그래가지고 산을 오고 싶었는데 사실은 못 왔었습니다. 근데 여러 분들이 배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처럼 살자면 우리를 얻은